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그래픽스 AI 랩 위정아입니다. 가끔 우리는 현실의 나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상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또 다른 나를 만나볼 수 있죠. 이러한 경험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몰입감이 느껴지는 공간에서 더 자유로운 모습과 다양한 표현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 세계가 새로운 경험의 공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연구를 통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픽스 AI 랩에서 프로젝트 엔트랙을 맡고 있는 박순서입니다. 저희는 사실적인 디지털 휴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거의 동일한 표정, 표현을 하는 디지털 휴먼이 있다면, 그리고 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친근감과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그래픽스 AI 랩에서는 사실적인 캐릭터 모델과 애니메이션 생성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의 얼굴 생성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형에는 메쉬로 표현되는 입체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실제 피부의 색깔과 질감을 나타내주는 텍스처가 포함됩니다. 이 외형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고도화된 스캔 기술과 스캔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적화 및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외형이 잘 만들어지면 이것을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입력을 넣을 수 있는 생성 AI를 학습하여 원하는 대로 다양한 표정, 표현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요소 기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텍스처는 3D 스캔 기술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이것을 병합하고 수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텍스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작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는 텍스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익히 잘 알려진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각도에서 텍스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병합합니다. 메쉬라는 얼굴 형상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텍스처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난이도 높은 기술입니다. 2023년에 공개된 최신 기술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품질의 텍스처 생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의 서비스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지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 사실적으로 보이려면 외형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지해 있는 디지털 휴먼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기술은 디지털 휴먼에 입체적 생동감을 부여해주고 사람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3D 모델의 애니메이션은 4D라 불리는데 이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고품질 애니메이션은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생성형 AI 연구 흐름만 봐도 4D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품질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을 필요로 합니다. 고품질 얼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먼저 고품질의 얼굴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AI 및 최적화 기술이 요구되고 많은 시간과 시스템 구축 비용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얼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의 난이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소수의 유명 외국 기업들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와 유니티 모두 비슷한 절차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얼굴을 촬영하고 얼굴 움직임을 추출한 후 고품질 데이터로 만들어진 얼굴 모델을 통과시켜 애니메이션을 생성합니다. 저희 그래픽스 AI 랩은 경쟁사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4D 스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4D 스캔 시스템은 움직이는 인물의 얼굴을 정확하게 복제하는 기술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개발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시스템 구축 자체가 어렵지만 저희는 자체 개발을 완료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바타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굴 움직임 추출 기술은 포진 스캔 데이터로 만들어진 학습된 얼굴 모델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입니다. 얼굴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더욱 높은 품질의 얼굴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눈과 입뿐만 아니라 얼굴의 어느 부위든 정확하게 움직임을 추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더욱 자연스럽고 정교한 얼굴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얼굴 애니메이션 생성 AI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디오 투 페이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고품질의 얼굴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디오 투 페이스 기술을 생성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 생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 투 페이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음성을 통해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 음성을 통해 생성된 디지털 휴먼의 얼굴 애니메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픽스 AI 랩 박순서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로 디지털 휴먼의 얼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과거에 학습한 모델의 부족한 성능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임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저희는 기존의 게임 캐릭터 제작 파이프라인에도 통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기존의 작업 흐름을 유지하면서 얼굴 움직임을 얼굴 리그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리그를 통해 얼굴 애니메이션 결과물을 후보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게임의 품질과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얼굴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얼굴 생성에 대해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그래픽스 AI 랩에서는 디지털 휴먼의 사실적인 몸 동작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상황에 적합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음성과 타이밍이 맞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다양한 몸 동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꿈꾸는 디지털 휴먼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그래픽스 AI 랩은 대화 내용과 상황에 따라 표정, 감정 표현, 제스처 등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 테크 데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소개드린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를 포함하는 전신 모델 연구를 통해 보다 사실적인 디지털 휴먼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